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음식이 없어도 한 뭐 15일에서 적게는 한 20일에서 30일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물이 없으면 10일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몸도 한 70%가 다 물로 되어 있다고 하고 하니까 물은 정말로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적인 자연의 선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물에도 맛이 있고, 그쵸? 또 같은 생수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성분이 있어서 물마다 특색이 있다, 이러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물은 다 맹물 맛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정혜윤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살펴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는 굉장히 영광이겠습니다. 좋은 물을 고르려면 물 살 때 이것을 확인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SDS 삼다모모 이거죠. IC 백산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보면 뭐 여러분도 혹시 그 물소믈리에라는 것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 보면은 식당 같은 데서 유럽에서는 물 같은 것도 특색에 맞게서 그 손님의 특색에 맞게 이렇게 서빙하는 그러한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삼다수는 청량감을 주면서 약간 끝맛은 퍼지고, 아이시스는 상쾌하면서 살짝 단맛, 백산수는 목 넘김이 부드럽게 쑥 넘어간다. 제주 용암수는 입에 머금었을 때 좀 더 묵직한 느낌이고, 애비약은 청량하지만 약간 짠맛이 난다. 이거 사실일까요?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물 감별사, 워터 소믈리에가 비교한 물맛이라고 합니다. 사실 미각이 예민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물 구별이 쉽지 않다. 어떤 물이 다르고 어떤 맛이 나는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맞추기 힘들다. 하지만 실제 물에도 맛이 있다. 종류에 따라서 단맛, 쓴맛, 목넘김 정도가 다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야 있느냐에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물에 저번에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물에 철분이 많으면 그 물로 밥을 하면 밥이 새파래져요. 하늘색으로 이렇게.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아니면은 그냥 연수라고 해가지고 그냥 수돗물 같이 그런 미네랄이 별로 없는 거, 이런 거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구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물만 먹을 때는 난 잘 모르지만 저는, 근데 그 물이 물에 따라서 또 그 물로 어떠한 술을 빚느냐에 따라 술맛도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샤블리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샤블리, 저기 그 부르고뉴의 샤블리 북부에 샤블리라고 하는 와인은요, 그 석회암 토양에서 석회질 토양에서 이렇게 재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무슨 뭐 조개 껍데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묻혀 있는 그런 토양에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샤블리 와인은요, 그래서 굴하고 되게 잘 어울린대요. 굴. 굴 해산물이고, 굴도 그렇게 그 껍질에 석회질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걸 잘 어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네랄이 있는 것과 아닌 것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데, 글쎄요. 다른, 그냥 물만 먹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이중 기준적이죠. 그리고요. 테네시라고 하는 미국의 테네시 주에서 빚는 양조하는 그 잭다니엘스라고 하는 그 버번 위스키가 있거든요. 그 위스키도 물이 조금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특유의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사 다시 봅시다. 물맛은 수원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수원지에 함유된 칼슘, 마그네슘, 실리카 등 미네랄 성분에 따라서 물맛이 달라진다. 그래서 워터 소믈리에 국내 최고 권위자인 고재윤 경희대 외식경영학과 교수에게 물맛의 비밀과 좋은 물 고르는 방법 등을 들어봤다. 재밌네요. 물맛은 수원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미네랄이 적으면 가볍고 부드럽고 청량감 있는 맛이 나고,
미네랄이 많으면 다소 무거우면서 짠맛, 비린맛이 살짝 난다. 그래서 그냥 물마다 차이가 있어서 마셔보면 어느 지역인지 구별할 수 있다. 와, 대단하네요. 야, 그래서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해양 심층수는 미네랄과 영양 염류가 풍부하다. 와, 오. 그러면 여러분, 해양 심층수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 다뤄봤지만, 이런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지? 미네랄 같은 것이 항상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거 추천할 만 하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 심층수를 추출한 후에 염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특유의 짠맛이 살짝 남아있다고 하네요.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나 보죠. 주로 극지방과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등 고산지대에 분포한 빙하를 녹여 만든 빙하수는 목넘김이 부드럽고 더 깨끗하고 시원한 물맛을 낸다. 오, 에비앙 같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생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천수는 땅속에서 솟아나는 생물 지하수로 청량감이 좋고 단맛이 난다. 오, 그렇구나. 재밌네. 그래서 고 교수님은 좋은 물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약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어. 그치. 선생님은 산성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물 속에 세균이나 방사능이 없어진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물, 그리고 미네랄이 좀 풍부한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칼리성. 세 가지 조건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막 풍부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알칼리성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물을 고를 때 수원지를 확인해 보라고 한다. 수원지는 설악산, 오대산, 속리산, 지리산 등 산 속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다. 그렇네. 재밌네요. 용암 해수도 미네랄 함량이 풍부하다. 바닷물이 화산암 반층에 의해서 자연 여과되기 때문에 깨끗하다. 좋다. 좋네. 용암 해수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병에 담은 날짜도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일수록 유통과정상 변질될 우려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처리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뭐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맛있는 물의 온도가 12도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6에서 8도 사이의 물에 익숙하지만 사실 물맛을 가장 좋게 하는 온도는 12도. 근데 여러분, 근데 12도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벌써 여름이면 당연히 냉장고 넣어야 될 테고, 겨울에나 좀 맞출 수 있을까? 네, 겨울에? 그쵸? 어쨌든 그래서 물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상태일 때는 제대로 된 물의 맛을 느낄 수 없다. 아, 물에도 맛이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그냥 먹을 때 아무 맛이 없으면 이거 맹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맹물조차 맛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성인은 하루 2리터의 양의 물을 먹으면 가장 좋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한 다음에 한 컵, 잠들기 30분 전 한 컵의 물은 보약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물에도 맛이 있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생수는 미네랄이 좀 풍부하고,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알칼리성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소식을 오늘 여기 저기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